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농사집입니다. 네. 네. 오늘 뭐에 대해서 우리 영상 찍지요? 참깨. 네. 병해충. 네. 방제시기. 네.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네. 네.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? 먼저 해충. 네. 네. 그 세미. 네. 나방 애벌레입니다. 네. 우리는 그냥 그 세미 그 세미 그러죠. 네. 네. 얘는 이제 6월 중순에 네.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네. 참깨를 땡깡땡깡 잘라 먹어요. 네. 심어놓고 이제, 얼마 네. 안 있으면 이제 딱 살아붙을 때 되면 네. 그때 이제 딱 잘라서 저렇게 수액을 빨아먹습니다. 네. 네. 참깨가 이제 좀 크면은 안 네, 네. 해를 안 끼치는데 네. 어릴 때 네. 그때 이제 잡하기 때문에 네. 얘는 처음에 하기 전에 네. 밭장 밭을 만들기 전에 네.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고 네. 그게 안 됐다 네. 만약에 그래갖고 나타난다 네. 그럼 이건 일일이 새벽에 나가 잡아야 됩니다, 그죠? 네. 근데 그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. 그쵸. 네.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 샘이 나방에 나와서 네. 애벌레가 나와서 보통 한 줄에 이래 있으면 한두 개 이렇게 잘라 먹고는 네. 우리가 안 잡아도 이제 그 참깨 속도가 이렇게 크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냥 두 개 정도 포기하고 네. 그래 갔었죠, 그렇죠? 네. 그래서 피해가 그렇게 없었는데 우리 이렇게 다른 농가들 보면 많이 잘라 먹는 농가는 진짜 피해가 극심합니다. 네. 그래서 미리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자, 지금 사진은요. 네. 시드름병 사진이거든요. 네. 네. 이로 보시면 줄기에 이렇게 반 틈이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있죠. 네. 시드름병이 어떤 건지 한번 저 알려주실래요? 시드름병이요? 네. 시드름병은 네. 보통 6월 상순에 시작해갖고요. 네. 그 다음에 6월 하순, 그 다음에 7월 상순에 많이 나타나요. 네. 여기 보통 이 나타나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 네. 배수가 잘 되는 건조한 모래 땅에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. 네. 왜냐 그러면 시드름병 균이 네. 그 땅을 저어한다 그래요. 그런 땅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땅이 조금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네. 그 모래 땅이면은 시드름병 같은 거를 유의해서 방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은 네. 얘가 이제 이 땅에 계속 병원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. 뭐고. 연작하는데 연작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네. 2년 이상 연작했는 곳에는 돌려짓기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네. 방제하는 차원에서 6월 상순쯤에 네. 방제약을 한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저기 이게 시드름병은 역병하고 정상이 조금 비슷합니다. 이렇게 낮에 한낮에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. 네. 근데 차이가 뒤에 보면 나는데 검은 부분이 역병은 검은 부분이 완전히 돌려져 있고요. 시드름병은 반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 보면 나중에는 좀 비슷해지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시드름병이나 역병이나 많이 없잖아요. 저희는 네. 그 이유가 저희는 2년 이상을 참깨를 한 곳에 재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. 돌려짓기를 했지요. 그렇죠? 네. 그럼 다음 역병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네. 역병 사진인데요. 네. 역병이라 아까 봤던 시드름병이랑 비슷하지요. 하지만 네. 역병은 저 밑둥이 전체가 좀 새카맣게 됩니다. 네. 네, 역병은 또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하고 언제 발생을 하죠? 역병은 이제 장마 지나고 나서 네. 고온 다습일 때. 네. 그때 이제 찰 전질토 땅? 네. 거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. 네. 그 다음에 사질토도 이제 네. 한번 침수가 되고 나면은. 네. 발생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역병 같은 경우에도 장마 오기 전에. 네. 한번 방제약을 예방 차원에서. 네. 방제약을 한번 쳐주는 게 좋고. 네. 이것도 당연히 역병이, 예. 네. 이제 토양에 있기 때문에. 네. 연작을 하는 것보다는 돌려짓기 하는 게 좋은 거예요. 네. 같습니다. 네. 시드름병은 좀 일찍 나타나는 편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역병은 장마 이제 얘가 이제 뿌리가 물에 많이 잠겼을 때 네. 그때
때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 전에도 함에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, 역병은 보통 장마철 지나고 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장마 전에는 꼭 역병약을 쳐주지요, 그렇죠? 네. 네. 자, 다음 사진은 입마름병입니다. 네, 지금 잎을 보시면요, 저렇게 까만색, 갈색으로 저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죠, 그렇죠? 네. 저 부분이 말라서 가는데 이건 초기 정상이고요, 이 정도면. 네.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,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병폐가 나타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참 이렇게 밭을 보시면 참 무서운 병이다, 그렇죠? 네. 네. 자, 이거는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? 입마름병도 네. 똑같이 장마 지나고 나서 고온 다습일 때 네. 나타나요. 네. 이 참깨 병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라 그래요. 네.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네. 이제 장마 오기 전에 네. 한번 약을 치는 게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네. 그러면 장마 오기 전에는 역병약하고 그렇죠. 입마름병하고 같이 네, 한번 네.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외에도 병들은 또 더 많지요? 네, 진딧물도 네. 있고요. 진딧물. 그다음에 흰가루병. 흰가루병. 등등. 네.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? 네. 병이 발생했을 때는 네.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병 그러니까 균병 같은 경우에는. 얘는 급속도로 좀 다른 네. 작물에 비해서 확 번지는 경향이 있지요. 네, 그리고 네. 한번 약을 쳐도 네. 병이 생겨서 안 돼. 약을 쳐도 잡기가 힘들고. 그러니까 네. 예방 차원에서 네. 방지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또 한 가지 더 네. 돌려짓기 하는 것이 네. 좋을 거예요. 좋고요. 네. 네.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보면 한 번씩 참깨밭이 망가지는 거 한 번씩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겁나서 2년 이상을 잘 안 집었습니다. 네. 네. 2년 이상을 안 집었어요. 저희는. 네.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참 이렇게 방제를 열심히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 오늘 네. 참깨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